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강주현 기자입니다. 오늘도 위클리 블록체인 차트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번 주에 두 가지 반감기가 있었는데요. 반감기 이전보다 가격도 해시레이트도 크게 떨어져서 시장이 침체됐죠? 그 뒤로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890만원 선수 출발한 비트코인, 그 뒤로 계속 하락세를 보입니다. 잠깐 850만원 선에서 반등했지만 6일 816만원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러다 다시 올라서 17일 870만원 선에 마감합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은 증시 시장과 다시 상관 관계가 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13일 뉴스 BTC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비트맥스에서 3천만 달러 상당의 선물 계약이 장기 청산됐으며 다른 플랫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비트맥스에서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이 약 7만 1천 BTC에서 7만 3천 BTC로 오르면서 매도자들이 숏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 증시 선물 지수가 떨어져서 증시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날 뉴스 BTC는 비트코인이 6,600달러에서 2,800달러까지 1일 최저가를 경신한 것은 황소장으로 접어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분석가는 현재 비트코인이 보여준 과거 자본 잠식 감소와 맞물려 발생한 대규모 물량 이동이 지난달 12일 기록한 최저가가 장기 바닥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날 증시 역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에서 코로나19가 최대 고비를 넘겼다고 발언해 상승한 바 있습니다. 목요일의 하락세에 대해서 뉴스 BTC는 최근의 약세는 지난주 주가 상승 이후 증시가 수십 년 만에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반전 조짐을 보인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구글 파이낸스사 S&P 500 지수는 전날 종가에서 2.2% 하락한 채 장을 마쳤고 다우존스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선물시장에서 수요일 종가 이후 S&P 500과 다우존스 모두 0.74% 하락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뉴스 BTC는 비트코인이 주식과 같은 흐름을 보인 것은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두 자산의 상관관계가 다시 한번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번 한 주간 비트코인이 증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걸알수 있죠. 지난주에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코인 SV 반감기 이후 실적이 지지부진한 것도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어 다음 달 12일이나 13일 진행 예정인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버블로그는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에도 현재 수준의 가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경우 채굴업자들의 수익 역시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반감기가 진행되면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블록 부상은 현행 12.5 BTC에서 6.25 BTC로 감소합니다. 이처럼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감소한 후에도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이 최근처럼 박스권에 정체된 상황이 지속된다면 채굴업자들의 수익은 1,340만 달러에서 670만 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네, 2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얼마 안가 19만 원으로 떨어진 이더리움. 16일에 잠깐 18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17일 2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16일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더리움 거래량이 비트코인과 동일하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12일 기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총 자산 가치가 15억 달러로 비트코인과 같은 수준이란 것인데요. 여기엔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더리움 초당 거래량이 2017년 이후 최고치인 4.7을 기록했고 개발자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몰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월 평균 개발자는 99명 반면 비트코인의 월 평균 개발자는 47명에 불과하다는 걸 짚었는데요. 또 이더리움 유전형 클라이언트 구현팀인 크라이스트마틱 이럴스가 이번 주말에 새로운 테스트넷 토파제를 출시한다고 밝혀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결과 비트코인보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 과연 앞으로 어떤 가격 흐름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보시겠습니다. 리플 230원대로 계속 오가다가 16일 219원선까지 떨어졌습니다. 17일 다시 회복해서 230원대로 회복했는데요. 16일 리플은 말레이시아의 주요 중소기업 결제 플랫폼과 제휴해 120개 국가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리플은 이날 웹사이트에서 말레이시아의 국제결제 서비스 기업 머니매치와의 제휴를 통해 리플렛의 새로운 플랫폼을 추가함으로써 거래 처리 속도를 높이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리플과의 제휴와 관련해 머니매치의 CEO 아드리안 옙은 리플렛과의 협력으로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 및 결제 제공자들의 파트너가 됐다면서 이를 통해 결제 비용을 40%까지 절감하고 최소 이틀이 걸리던 처리 시간을 단몇 시간으로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리플은 최근 한 보고서에서
지난 1분기 알트코인 중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한 엄업으로 선정됐는데요. 이 제휴 소식이 리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위클리 블록체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자료와 분석을 통해 인사드릴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